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균 발의연구원입니다. 오늘 저희도 약선연구원에 뭐 이렇게 보면 저희 매주 이렇게 행사입니다. 오늘은 저게 가을철에 먹으면 좋은 찜 이런 거. 그러니까 찜으로 뭔가를 해볼까 그랬는데 꼭 철을 안 따져도 됩니다. 그냥 좀 자유롭게 해보려고 찜 요리를 했는데 너무 자유롭게 하면은 굉장히 방황을 하기 때문에 찜으로 자유롭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자 박영희 선생님이십니다. 예, 아주 오랜만에 지금 이렇게 작품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특별한 찜을 했어요. 저희는 매주 특별한 게 생깁니다. 왜 특별하냐면 세상에 없는 작품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아주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고 이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이거는 이제 제목이 뭔고 이렇게 궁금하네요. 네, 예. 이거는 물이 없는 사막 지방 같은 데서 초원 지방 같은 데에서 물 없이 야채 자체만의 수분으로 찜을 하는 요리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뭐 야채로 하는데 저는 그걸 우리나라에서 제철에 나는 여러 가지 이게 오색 찜입니다. 오색 찜. 예. 검은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초록색 그렇게 해서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집에 냉장고 속에 있는 그 야채들 저 쓰다 남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꺼내 가지고 밑에다 깔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기를 큼지막하게 썰어 가지고 살짝 소금 간하고 후추 간만 해서 네. 이렇게 해 보면 네. 집에 있는 나머지 야채들이 네. 깨끗이 저기 없어지면서도 되겠네. 또 맛있는 요리가 돼서 아이들이 잘 먹고 저도 집에 이제 별로 이제 식구가 없는데 야채가 남아 돌면은 예. 친구가 오면 우리 그냥 있는 거 해서 먹자 이러고 이제 이거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간이 맞으면 너무 맛있는데 예. 오늘은 조금 짜졌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그러면은 야채를 밑에 다 깔면은 그 야채에서 네. 물이 네. 나와가지고 네, 수분을 증발시켜서 고기를 예. 찐다 그죠? 아주 약불로 예. 한 시간 정도 요리를 해야지. 예. 그래서 친구가 온다 그러면 친구하고 얘기하면 오자마자 이제 이런 걸 우리 해먹자 그래놓고 네. 앉혀놓고 이제 둘이 이야기하다 보면 네. 예, 요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보니까 고구마도 들어있어요. 네. 예, 오늘 감자를 못 넣어가지고 아쉽습니다. 아, 감자. 예, 고구마 대신 감자 아니, 넣어도 되고 고구마도 넣고 감자도 네네. 넣고 이렇게 해야 되고 보니까 고구마 그리고 당근 브로콜리 마늘 그리고 이거는 파프리카. 목이버섯, 네, 버섯, 그러니까 네, 표고버섯, 목이버섯. 집에 이렇게 재료가 많이 있었어요? 예, 저는 목이버섯을 아주 좋아해서 목이버섯은 항상 있습니다. 아, 예. 예. 파, 표고도, 예. 파. 아, 그리고 이거는 잎사귀도 있어요. 예, 이거는 예, 예. 제가 쌈 채소가 좀 몇 개 있어서 그거다 예. 넣어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와, 그럼 진짜 이렇게 하면은 네, 오방색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많이 채소가 집에 있었나 봐요. 네. 오늘은 특별히 산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파프리카가 없어서 예, 목이버섯도 이렇게 보이고 네. 집에는 늘 파프리카는 다 요즘 다 네, 집에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요렇게 야 그럼 이 완전 그 채수다 그죠 채수 네네. 예 채수 국물을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조금 짤실 거예요. 짭짤함 하니 네, 괜찮네요. 네, 네. 반찬 하면 되겠다. 좀 맨입이고 네. 오늘 이제 먹은 거랑 물 한 모금밖에 네, 네. 안 먹었으니까 좀 짜게 느껴지지만은. 네. 아, 그건 아닌 그렇게 짠 것 같진 않아요. 제 입에서는. 네. 그러니까 짜다 한 거는 이제 완전히 맨입이니까 좀 그렇게 예, 될 수도 예, 있는데 예, 밥하고 먹게 되면은 찬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고기 이렇게 유인균을 예, 당연히 유인균 들어갔죠. 유인균에 재워 가지고 네. 예. 아, 예. 또 발효 소금으로 아, 예. 예. 고기를 유인균에 재고 예, 발효 소금도 넣고 밑간 다 예, 하고요. 후추하고 그리고 예.
나머지는 소금만 약간씩 해서 채소에는 이렇게 한층 한층 깔 때마다 네. 채소에는 소금을 약간씩만 하고 이렇게 네. 해서 한 시간 동안 약불에 그냥 올려놓고 다른 일 하시고 잊어버리셔도 딱 네. 이렇게 해서 한 시간 예. 알람 걸어놓고 일하다가 예, 가서 예, 끄면 되겠다 예, 그죠? 예. 그러면 소고기까지 다 익어 있다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사막 지방에서는 소고기보다 양고기, 그죠? 양고기 이런 네. 걸 많이 쓰겠죠, 그죠? 많이 써서. 네, 여기는 소고기를 잔뜩 예. 넣어 놓고요. 뭐 그냥 마늘 드셔도 되고. 그죠, 그, 예, 예 채소 드셔도 되고, 여기. 배추 넣어도 맛있고요. 근데, 보니까 특별하게 밥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것만 먹으면. 네. 제가 감자가 없어갖고, 네. 감자를 넣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깜빡 예. 잊었어요. 사오지 못해갖고. 그런 거, 감자를 넣으면은, 예. 요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아, 예. 제가 한번 채소 한번. 네. 고기는 이제 저번에 가서 가위로 오려서. 자, 버섯. 네. 버섯, 목이버섯. 이거 따로따로 골라 먹는, 채소 골라 먹는 네.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목이버섯은 항상 보면 쫄깃하고 네 식감이 좋아서 저도 예. 예. 그리고 아무데나 어울려요 예. 오이 무침에도 목이버섯 들어가고요 도라지 무침에도 예. 저는 예. 예. 예 그러면 색깔도 이뻐지고 예. 흰목이도 있는데 흰목이 네. 같은 거 예. 예. 흰목이 넣어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저거는 표고버섯 네. 역시 표고버섯은 맛이 색다릅니다 네. 어디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기하고 하면 고기보다 더 맛있는 게 이제 표고버섯이죠.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예, 드셔보세요. 예, 이게 어떤 맛일까? 저기, 고구마. 네. 고구마가 잘 익었어요. 고구마도 간이 배어 있고요. 네. 고구마도 있고, 여기. 마늘. 마늘. 마늘도 처음부터 마늘 넣었어요? 네. 아, 전부 다 그래, 예. 몽땅 처음부터? 네. 그래도 이렇게 제가 뭐 뒤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예, 모양이 깨끗해요. 네. 그대로 그냥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사실 이제 당근은 애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이렇게 당근이 들어있으면은 저기 굵게 들어있으면은 예, 피하게 먹기가, 되는 게 예.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근에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네. 참 좋은 예. 아마 그 채소 중에 으뜸일 거예요. 베타카로틴이 네. 여기에 파프리카에도 베타카로틴이 있는데 네. 노란색하고 붉은색하고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 이제 붉은색에는 한 3,000 이상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요, 7,000 이상 들어있어요. 그래서 매일 당근즙을 갈아서 드시면은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네. 많이 하고 있어요. 당근. 당근이 맞히는 이유가 당근이 그 특유한 냄새 네, 때문에 맞혀요. 네, 네.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야채에서 네. 나온 물. 네,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요. 그런 게 별로 없고요. 제가 채소를 제가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배추잎 부르니까 하얀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배추잎. 네. 아, 예, 네. 근데 배추. 쌀배추. 다 몰라요. 네. 저는 이빨이 있어서 안 물러도 되는데. 전부 말캉말캉하거든요. 먹기도 참 좋습니다. 예. 이거 채소 골라 먹는 맛이 아주 특별합니다. 게다가 고기가 완전 듬직듬직하게 쓰러져 있는데요. 여러분 스테이크처럼 하나씩 갖다 놓고 썰어가지고 채소하고 같이 얹어서 예예 예, 예. 예. 이렇게 저는 목이하고 같이 얹어서 먹어볼게요. 역시 그래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지금 저 입만 쳐다보고 앉아있거든요. 이럴 때마다 마지막 먹었으면 좋겠는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혼자 먹습니다. 맛은 다 보셨어요? 이걸 하면서? 아니 이제 해먹으니까 알고 오늘은 제가 국물만 맛봤습니다. 국물만. 예, 촬영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채소 안 먹는 애기들 근데 애기들한테 이렇게 나누면 이것만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 썰어가지고 네. 같이 먹도록 해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파프리카도 파프리카를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싫어하더라고요. 네. 왜 싫습니까? 애들도 향 때문에 싫다고 영양소를 많아서 먹지만은 향 때문에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양에서 넘어온 거 그런데 우리나라 채소를 다 채소구멍을 살펴보면 한국산 한국에서 토종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 것보다는 외국에서 넘어와서 우리 땅의 기운을 먹고 우리한테 이렇게 DNA로 저장하도록 남겨준 그런 거지 순수하게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네. 각 세계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채소 요구만 저게 잘 그 육고기만 위에 맨 네. 올려가지고 위에서 이제 채소의 국물이 네. 이렇게 찜처럼 올려져. 아 멋진 찜에서 저 처음 봤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타진입니다. 타진 예. 무슨 뜻이죠? 타진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타진한다 이런 건 아니겠고 예. 아닐 거고 냄비 뚜껑이 이렇게 부채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꼭다리로 수분이, 네 아, 수분이 예. 이렇게 내려오. 근데 일반 냄비 뚜껑으로 해도 되거든요. 아, 예. 이런 뚜껑이 있어요. 네, 네, 이런 꽃갈같이 네, 생긴 요리, 거. 예 저기 그릇가게 가면 요즘은 예. 많이 있더라고요. 어,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셔요. 그렇게 힘든 건 없을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유인균으로 고기를 좀 재고 네. 고기가 이렇게 두꺼운데도요. 제 먹는 거 보셨죠? 이렇게 사실 칼이나 가위로 안 뜯내고요. 이렇게 숟가락으로도 뜯어냈어요. 그 정도고 연해지고 그리고 채소의 국물이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몽땅 다 끓여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진 전 처음 보는 요리인데 네. 멋진 작품이었었어요. 오늘 짱입니다. 네. 예, 이런 거 보여주시고 또 맛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